미운누리 새끼 왔다. 어, 뭐야? 아이 우리 새끼. 검은색이 먹었어. 나를 왕자님이라고 부른 사람들. 아니 나한테 왕자님이라고. 왕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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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. 왜 미운 어르신께서 왕자야? 예, 옛날 여자친구가 왕자님이라고. 진짜? 아 저는. 형 안 봤어요? 못 봤어 나. 진짜 안 그래도 내가 정조 덕분일까? 못 봤어 나. 진짜 안 그래도 내가 정조 덕분일까? 아유, 세찬아. 형님, 왕자님. 아니 그 저 많이 피곤할 텐데 형 것도. 본방사수 한다고. 아니, 형, 색깔을 모니터 해야죠. 아, 지금 시간이 없었다고. 진짜.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 왜 이래 오라고 했어. 그만하지 마. 야, 고마워. 야, 아, 정말 고맙다. 괜찮아. 고마워. 그래, 고맙다. 어, 나도 고마워. 그래, 그래. 너도 그거 진짜 재밌었어. 다락방, 다락방. 야, 너 못 봤잖아. 배꼽을 잡았다, 배꼽을 잡았잖아. 어 맞아 아까 네. 오다 보니까 버스에 무슨 크버스에 랜덤 투어라고 네? 어? 찍었어요. 뭐라고? 저 그거 봤어요. 랜덤 투어? 우리 버스 맞아? 네. 우리 버스 맞아? 아니 갑자기 새벽 4시에 매니저한테 다급하게 전화 와서 여권 꼭 챙겨야 된다. 뭐 해서 내가 뭐야 이거? 아니 여권을 왜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런 거야? 진짜. 뭐야 오늘 뭐야? 수업 끝난 거야? 나만 안 가져온 거야? 오빠 안 가져왔어요? 몰라 나. 아,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야, 여권 얘기 안 했어, 나한테. 나 분명 했는데 까먹은 것 같고. 안 했어, 안 했어. 잘 생각해봐. 이미 거의 다 듣겠네. 오늘은 랜덤 투어 레이스로 세 팀으로 나눠져서 미션을 대결하게 되겠는데요. 꼴찌 팀 중 벌칙을 수행하게 될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. 벌칙? 아, 또 벌칙이 있어? 아, 나 일단 저기 속옷은 한 2장 갖고 왔어요.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아니, 기본적으로 속옷은 네. 한 2장 정도는. 저는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늘 수영복을 입고 다닙니다. 늘 수영복을 입고 다닙니다. 네. 일단 기본적으로 2장 정도는. 아, 입어야 되나? 갖고 있어야 되나?